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은행 FP 2부죠. 2부 1과목 금융자산 투자 설계 제1장 금융상품 공부하겠습니다. 금융상품입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 개념 완성 문제부터 공부하겠습니다. 20페이지죠. 우리 교재 20페이지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바로 들어가서 공부하겠습니다. 금융상품. 자, 1번 보니까요. 다음 중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은 이제 요구불예금 같은 거죠. 그래서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겁니다. 1번. 보통 예금은 금융기관 요구불예금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아닙니다. 요구불예금 하면 대표적인 게 이제 보통 예금이 아니라 저축예금이죠. 보통 예금은 거의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죠. 차별화적으로 안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1번 보통 예금은 그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 저축 예금은 일반 보통 예금에 비해서 금리가 높습니다. 기능 상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 보통 예금에 비해서 이만큼 금리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저축 예금을 보통 이용하지 보통 예금은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어쨌든 2번 맞는 거고요. 3번, 저축예금은 개인을 상대로 하는 요구불예금 상품이죠? 맞습니다. 만약에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저축예금이 아니라 당좌예금이겠죠. 4번, 저축예금과 보통예금은 용도는 똑같아요. 그런데 금리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예금이 조금 더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예금을 많이 이용 안 하는 거죠. 5번, 보통예금과 저축예금은 가입 대상이나 예치금액의 제한이 없습니다. 아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1번 확인했습니다. 2번 보죠. 다음 중 MMDA와 CM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MMDA는 요건 이제 은행에서 파는 대표적인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하고 아주 비슷한데 CMA라는 게 있죠? 이건 이제 어음관리 계좌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다르게도 얘기하고요. 표현하는 방식은 되게 많은데, 하여튼 CMA로 안 놓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이 CMA의 특징은, 요건 이제 종금사에서 처음엔 팔았어요. 근데 이제 인기가 있으니까 이 상품을 증권사에서도 만들어서 팝니다. 요게 2005년도부터 팔거든요. 근데 기능상 차이는 거의 없어요. 없는데, 종금사 CMA는 예금자 보호가 된다는 거 하고, 증권사는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는 거. 요게 특징이죠. 이 차이를 좀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겁니다. 1번, CMA는 은행의 MMDA, 그다음에 자산운용사의 MMF와 경쟁 상품입니다. 비슷하죠. 2번, 증권회사의 CMA는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증권사의 CMA는 예금자 보호가 안 돼요. 3번, MMDA는 예치기간에 따라 차등금리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는데 3번이 틀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MMDA는요, 예치 기간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치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간이 아니라 금액입니다. 돈을 많이 넣으면 그러면 금리가 높고 상대적으로 적게 넣으면 금리가 낮아요. 그래서 금리를 차별하는 건 기간이 아니라 금액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CMA는 실물이 아닌 통장으로만 보통 거래하고요. 5번, MMDA는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 예금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름이 길어요. 시장 금리부 수시 입출식 통장, 뭐 수시 입출 예금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너무 이름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MMD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보죠. 자, 다음 중 당좌 예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당좌 예금은 되게 이제 기업들이 이용하는 건 법인이 이용하는 거죠. 수표 발행이나 이런 걸 위해서 결제를 위해서 하는 거죠. 자, 1번. 계좌 개설을 위해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을 예치해 줘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통장 만들어 주는 건 아니죠. 2번. 전 금융기관을 통해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이게 그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복수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인 1계좌가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3번. 은행과 예금주 등 당사자 간 이루어지는 지급 위탁 계약의 형태가 되는 거고요.
맞죠? 4번. 지급은 원칙적으로 예금주가 발생한이 아니라 발행한이라고 해야겠죠? 발행한 예금 수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며 이자는 없습니다. 당좌 예금에 이자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뭐 그전엔 가계 당좌 예금이라는 게 있었는데 가계 당좌 예금 지금도 뭐 있긴 있지만 근데 이제 우리 교재에는 뭐 거의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없는데 가계 당좌 예금은 그래도 당좌 예금이라고 그래도 이자가 조금 있었어요. 조금 있었는데 기업이 이제 법인이 주로 이용하는 당좌 예금은요 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 없다 하는 거 알아놓고요. 5번 당좌 계좌 개설을 위해 신용조사를 받아야 하며 개설 이후에도 연 1회 이상 지속적인 신용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이게 이제 어음이나 수표 발행을 위해서 이게 개설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신용조사가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다음 중 상호 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이 부금이란 말이 있으면요. 부금이란 말은 뭐 한자로는 좀 어려운 글자인데, 하여튼 이 부금이란 말이 나오는 게몇 가지가 있죠. 그래서 청약부금이라는 게 있고요. 청약부금, 그 다음에 상호부금이라는 게 있고, 신용부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부금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청약부금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되게 상호부금하고 신용부금을 비교해서 시험이 잘 냅니다. 그런데 어쨌든 부금이라는 건 뭐냐면, 일정 기간 돈을 불입하잖아요, 은행에. 적금처럼 불입을 하잖아요. 적립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 적립하게 되면 나중에 대출 자격이 생기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불입하면 그 요건이 충족되면 나중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요게 부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금은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미풍양속으로 존재했던 계라는 게 있어요. 계. 계를 제도화했다. 또는 제도권에서 요걸 이제 상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계라는 게 있었거든요. 계라는 게 있었는데 요 계를 상품화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좀 헷갈린 건 뭐냐면 상호부금하고 신용부금 중에 이 상호부금에 상호자가 들어가니까 이게 상호저축은행에서 만들었는 줄 알아요. 근데 상호자 들어갔다고 해서 상호저축은행에서 만들면 안, 만들었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요거 은행 상품입니다. 은행 상품이고 신용부금이 상호저축은행 상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좀 구분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상호자 들어갔다고 해서 상호저축은행 상품입니다. 이렇게 될수 있으니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보죠. 1번. 저축기간은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월 단위로 되게 적립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이에요. 근데 요거를 바꿔서 상호저축은행 상품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은행입니다. 3번.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적인 계를 제도화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계를 제도화한 상품이다. 그다음에 4번 정기 적립식의 형태로만 가입이 가능하다. 아니에요. 적립은 다 됩니다. 그러니까 정기 적립도 되고 일정 기간 한 달에 한 번씩 적립 이것 되고요. 그다음에 자유 적립도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때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정기 적립만 있는 게 아니라 자유 적립도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5번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이거 비과세 해주세요. 그러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이 부금은 좀잘 알아놓으세요. 부금의 의미를 일정 기간 불입하면 대출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금 통장 있으면 나중에 가가지고 대출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일정 요건 하에서. 5번 보겠습니다. 금융기관 상품 판매 창구 직원이 재형저축과 관련하여 고객과 상담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요. 재형저축이 몇년 전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나올 때는 굉장히 인기가 높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게 인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재형저축이 이제 나름대로는 야심차게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재형저축에 대한 상품 명세 같은 것들을 가끔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주 깊이 있게 할 필요는 없고요. 초기에 나왔을 때는 좀 우리가 좀 신경을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조금 뜸해요. 그래서 요 정도 문제 요거 관련되는 거몇 문제 정도 풀어보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옳지 않은 것 1번 보겠습니다. 총 급여액이 4,500만 원인 직장인은 재형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총 급여액 4,5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직장인이 아니면 옳지 않은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총 급여액 4,500만 원이면 가입할 수 있는 거 맞는 거죠. 그다음에 총 급여액이 4,500 이하면 되니까 3,500만 원인 직장인은 재형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맞는 거죠, 다. 그다음에 종합소득 금액이 3,500만 원. 이제
종합소득금액이라는 거는 급여가 아니라요. 급여가 아니라 자영업자, 급여 소득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들이요. 이런 분들은 이제 사업을 하는 분들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이제 총 급여액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소득이 세무서에 들어가는 종합소득금액으로 측정을 하죠. 그래서 3,500만 원인 개인사업자, 사업자, 자영업자들은 재형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거 맞죠.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4번. 총 급여액이 2,500만 원인 직장인이 재형저축에 가입한 경우, 여러분들 총 급여액이 2,500만 원이면 한 달에 한,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세금 떼면 200만 원도 못 받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굉장히 그, 뭐랄까, 그, 저소득자잖아요. 일종의 저소득층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재형저축에 가입했을 때 일반적인 재형저 과세, 비과세 요건이 최소 7년간 계약 기간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총 급여액이 2,500만 원인 분들은 7년간 계약 기간 유지하지 않고 3년만 유지해도 비과세를 해줍니다. 이게 특례입니다. 특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혜택을 특별히 줘요. 그래서 7년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게 틀린 거죠. 7년이 아니라 3년만 유지하면 됩니다. 총 급여액이 2,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4번이 틀렸고, 5번, 종합소득금액이 1,500만 원인 개인사업자가 재형저축에 가입한 경우 3년만 계약기간을 유지해도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틀린 거예요. 4번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번을 답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6번 보죠. 다음 중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농어민을 위해서 나온 통장이라고 볼수 있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지역 농협. 요즘에 이제 지역농협이라는 말을 이제 공식적으로 쓰는데, 지역농협은 옛날엔 단위농협이라고 그랬어요. 단농이라고. 줄여서 단농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농협중앙에 그러면 안 됩니다. 농협중앙이나 수협중앙의 상품이 아니에요. 이건 중앙의 상품이 아니라, 그냥 지역농협, 지구별, 업종별, 수협. 이게 전부 다 그냥 단위농협 뭐 이렇게 얘기하고 단위수협 이랬는데, 요즘엔 좀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요건 조합입니다, 사실은. 신용협동기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상호금융이라고 해서 이게 조합이에요. 이분들이 되게 조합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분들은, 요런 데서 취급하는 3년 이상의 특별우대 비과세 저축상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분들한테 이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저소득 농어민의 경우 연 120만 원. 이게 월로 따지면 이제 12달이니까 한 달에 10만 원 이내를 저축한도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가가지고 비과세 혜택 주는 거죠. 3번, 저축기간은 3년 또는 5년이고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상품이다. 요게 틀렸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상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예금자보호를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줘요. 왜 그러냐면, 요게 상품이 나오는 데가 지역농협, 지구별 농협, 수협,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 예금부보기관이라고 그래서 예금자보험, 그, 예금보험공사의 가입금융기관이 아닙니다. 여기가. 예금자, 그 우리가 이제 예금자 보호를 받으려면 예금보험공사에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가입하는 기관은요, 되게 다섯 종류예요. 그러니까 시중은행 같은 일반 은행 있죠. 일반 은행에는 뭐 외국 은행 국내 지점도 포함되지만 어쨌든 특수은행이나 시중은행이나 외국 은행 국내 지점 같은 은행이요. 그러니까 여기 안 들어가요, 여기가. 이 지역농협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가요. 여기 안 들어가요. 이거는 신용협동기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을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줘요. 자체적으로 기금 적립해서 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저축한도 내에서 여러 계좌로 나누어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5번. 가입 대상은 일정 자격에 해당하는 일반 농어민과 저소득 농어민으로 나눕니다. 거기 따라 한도 얘기 다 하죠. 자,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정기 예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한번 보죠. 1번, 주가지수 연동 정기예금이라는 게 있죠? 이 주가지수 연동 정기예금을 ELT라고 그냥 그럽니다. 자, ELT에서 이용하는 낙아웃 옵션이란 주가지수 등의 기초자산의 가격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기존의 수익구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아웃이죠. 낙아웃.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1번 맞는 거죠. 2번,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회전식 정기예금은 일반 정기예금에 비해서 유리합니다. 상승하면 계속 회전, 정기예금을 회전시킨다. 이게 만기가 이렇게 회전돼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정기예금에 비해서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3번, 주가지수 연동 정기예금은 원금과 이자 부분에 대한 위험이 따른다. 이거 틀렸습니다. 왜 틀렸어요? 이것도 정기예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는요, 사실은 이제 원금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잖아요. 원금은 위험이 없어요. 다만 요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을 부담해야 되겠죠. 그건 요거는 이자 부분은 위험이 있는데 원금은 위험이 없습니다. 원금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정기예금은 매우 안정성이 높은 거치식 상품입니다. 이거 적립식 상품 이러면 안 돼요. 거치라는 거는 그냥 돈을 묵혀두고 일정 기간 묵히는 거예요. 이게 거치식이에요. 4번 맞고요. 5번. 회전식 정기예금은 회전 단위 기간별로 이자가 복리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했지만 회전식 정기예금이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에 회전 단위 기간별로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에. 일반 정기예금은 한번 금리가 딱 정해져 있으면 계속해서 그 금리대로 만기까지 가는데 회전식 정기예금은 회전 단위 기간별로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가 다시 계산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복리 계산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3번 정답 확인했고요.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정기예탁금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은행이 취급하는 정기금과 유사한 형태의 상품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신용협동기구에서 취급하는 거예요. 신용협동기구에서는 예금이 정기예금이라고 안 하고 정기예탁금이라고 합니다. 뭐 기능상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2번 신용협동기구에서 취급하는 거치식 상품입니다. 마치 은행의 정기예금처럼. 3번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신용협동기구는 일단 아니고요. 그다음에 4번 비과세 종합저축제도와 합산하여 1인당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세금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요게 틀렸죠? 4번이 틀렸어요. 이게 좀 어려운 건데, 비과세 저축제도와 합산하는 게 아니라 따로 떼서 1인당 3천만 원입니다. 합산이 아니라 별도 계산해서 1인당 3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가입 대상은 신용협동기구의 조합원 및 회원이 되는 거죠. 근데 신용협동기구가 뭔지 아시죠? 신용협동기구. 그러니까 뭐 상호금융이라든지 신협이라고 해서 신용협동조합,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이런 게 신용협동기구입니다. 자, 그래서 4번 문제 확인했고요.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헷갈릴까 봐 여러분들 잘 정리하고 갈 겁니다. 그다음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양도성 예금증서 CD라고 그냥 하죠. C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중도 해지가 가능하며 땡! 틀렸죠? 1번이 답입니다. 중도 해지 안 돼요. CD 중요한 거는 중도 해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 뒤에 만기 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건 맞습니다. 이게 만기 지났다고 해서 만기 한참 지난 거 가지고 가가지고 만기 지났지만 그 기간 동안에 이자 붙은 거좀 주세요. 그러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자 안 쳐줘요. 그러니까 만기 후에는 이자가 없고, 그 다음에 중도 해지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 답이고요. 2번, 3개월에서 1년 단위 목돈을 운용하기에 적합한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품 특징으로. 3번, 무기명 할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명되지 않아요. 누구 건지 몰라요. 그리고 할인식으로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선이자를 떼고 싸게 발행하는 거죠. 액면보다 싸게. 그래서 발행한 정기예금 증서다. 이렇게 보고요. 4번, CD 등록 발행 제도로 발행하는 경우 고객에게 통장을 발행합니다. 통장 형식으로 주고요. 그다음 5번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 아닙니다. CD, RP 이런 건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표지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는데 표지엄은 좀 중요한 상품 중에 하나죠. 물론 CD보다는 많이는 안 나오지만 표지엄 알아야 됩니다. 표지엄은 영어로 covered bill입니다. 그래서 요 covered bill이라고 하는 게 뭐, 빌은 엄이란 뜻이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카바드는 뭘 카바했다 그런 뜻인데, 우리 번역은 이제 표지엄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 표지엄을 카바드 빌이라고 해서 CB라고 약자로 써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CB는 이 전환사채가 CB예요. Convertible Bond라고. 그래서 요거를, 이런 약자를 잘안 쓰고요. 그냥 표지엄으로 합니다. 근데 이 표지엄은 꽤 중요한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은행도 엄을 받거든요. 자신들의 고객들한테 엄을 할인해줘요. 그러면 이 은행이 이제 고객들한테 받은 엄이 있지 않습니까? 엄은 이게 지불 약속 증서라고 그러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지불 지시서예요. 미리 일정 시간 후에, 일정 시점 후에 내가 돈을 얼마 주겠다. 그런 지불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아가지고 거기 돈이 들어오니까 그걸 담보로 해서 은행이 자신들의 이름으로 또 새로운 어음을 발행하는 것이 표지엄입니다.
그러니까 상품의 의미는 그런 거죠. 근데 표지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예금자 보호가 되냐 안 되냐가 잘 나오는데 이 예금자 보호 상품이라는 거예요. 예금자 보호가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거 자유롭게 양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 배서하면 양도가 가능하다. 양도가 가능하다는 거고 중도 해지는 물론 안 됩니다만 중간 중간에 이제 양도가 가능하다. 뭐 이런 것이 특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좀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중도 해지는 불가능하고요. 배서에 의한 양도는 됩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가입한도 및 발행기간에 제한이 없는 상품이다. 요 2번이 틀렸거든요. 이게 왜 틀렸냐면 이 발행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표지어음이. 왜 그러냐면 이 표지어음은 원래 어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은행이 받아놓은 어음을 토대로 해서 발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어음의 그 기간이잖아, 만기. 그 만기 안에서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이 원래 받아둔 어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2000 뭐 뭐 X1년에 뭐 12월 31일이 만기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표지음을 만들 때도 요 만기 이내 범위에서 발행을 해야 돼요. 그럼 이거 넘어가가지고 발행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요. 3번 시장 실세금리를 적용하여 1개월, 6개월 정도의 목돈 운용에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거 잘 바꿔서 시험에 냅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입니다. 비보호다 그러면 안 되고요. 5번 발행 주체는 금융기관이며 선이자 지급식으로 발행합니다. 이자를 먼저 뗍니다. 자, 그래서 2번 답을 확인했습니다.